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비디오를 보려고 하냐 하면요, 안 그래도 제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아티스트 분이 뮤직비디오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월피즘하고 마라라는 래퍼가 함께한 그 영킹즈라는 뮤직비디오를 제가 리액션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 마라 그분이 며칠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퀄런틴 파리라는 비디오를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라라는 이분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다른 곳에 올라온 거를 우연하게 봤어요. 여기 닌자 거블린이라는 채널인데, 이제 이 채널은 뭐 퓨처리스틱 스웨버라든가 뭐 EK라든가 디보 같은 이제 한국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를 디렉팅을 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닌자 고블린이라는 채널에 마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겁니다. 가사는 아무래도 이 퀄런틴 타임에 아주 좀 지긋지긋한 그런 생활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파티도 즐기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지금 한국이 백신이 이제 1,300만 이제 접종했다고 뉴스 기사에 본 것 같은데, 빨리 백신 다 맞고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쵸? 게다가 이분이 한국 사시는 래퍼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디오가 촬영이 됐단 말이죠. 자, 한국에서 몽골 래퍼가 어떤 음악적 바이브를 이렇게 보여줄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라의 퀄런틴 파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hris. 오. 이분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뭔가 에리투드라고 해야 되나? 투팍 같아요. 제가 팡랩을 투팍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약간 그 투팍이 보여주는 자유분방함 있죠? 약간 그런 거 보는 거 같아. 이번 랩 스타일은 되게 굉장히 러프하고 터프하네요. 장소가 한국이라서 그런지 이게 언어만 몽골어일 뿐 되게 한국 힙합의 느낌과 되게 유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집안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미쳐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비디오에서. 되게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 아티스트들과도 연계하면서 되게 음악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몽골 아티스트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보면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제가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 찍기 전에는 몽골분들의 힙합 음악도 몰랐거니와 한국에 몽골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나서부터는 와 진짜 이게 뭐 많은 몽골분들이 한국에 살고 계시고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좀 뮤직비디오가 좀 자유분방하고 좀 러프하게 촬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 아티스트의 에리투드를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우피즘하고 이 마라라는 래퍼분이 함께 영킹즈라는 음악을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트랩 스타일의 음악이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이분들이 굉장히 좀 터프하고 강하게 랩을 뱉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외였던 거는 비트는 되게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칠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스트루멘탈만 생각해보면 근데 이분은 굉장히 랩이 빡세.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빡세요. 타이트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외국 래퍼분이 살고 계시면서 자신의 어떤 몽골 바이브가 느껴지는 정체성을 가진 힙합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힙합을 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뭔가 한국에서도 다양한 면? 예, 뭔가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이 있으니까 좀 흥미로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